아이노드의 액티브 스피커를 대표하는 포커스 20 맥스D가 도착했습니다. 개봉을 한번 해볼까요? 가장 떨리는 순간이죠. 좀 개봉하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. 옆에 보시는 이렇게 걸쇠들이 달려있거든요. 걸쇠를 당겨볼게요. 이렇게 펼쳐집니다. 굉장히 특이하죠? 반대쪽도 후면부에도 동일한 구조입니다. 돌려봐서 동일하게 탁, 탁. 이런 상태에서요, 박스를 열게 되는데요. 와우! 무슨 보석상자를 여는 것 같아요. 개봉해볼까요? 이렇게 펼쳐지고요. 안에는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. 박스가 있고요. 아마 박스가 있는 걸 봐서 이쪽이 마스터일 것 같아요. 그렇죠? 박스 내에는 어떤 부품이 있을까요? 좀 이따 뜯어보죠. 어느 쪽이 위쪽일까요? 이쪽이 위쪽일 것 같은데요.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그대로 충격이 안 가게 살짝 뺐고요. 맞죠? 이쪽 위에 트위터 덮개가 보이죠? 다인오디오에서는 그 공통적으로 이런 트위터 덮개를 제공합니다. 이유는 처음 구입하자마자 사용자 실수로 트위터를 누르게 되면 그 연질의 어떤 트위터 재질이 블록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되어서 다인오디오에서는 그 교체용 트위터 그 흠집이나 아니면 트위터가 눌러지는 경우 교체용 트위터가 존재할 정도로요. 그동안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었던 사고입니다. 위에 보시게 되면요. 지금 디자인이 상당히 이렇게 뭐 로켓처럼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쪽 부분에 리모컨 수신부, 내 볼륨 조절들을 알 수 있는 그 바가 존재합니다. 좀 내려볼게요. 스피커를 빼보겠습니다. 굉장히 독특한 이 패키징은요, 마치 메모리폼 같아요. 그런데 차이점이라면 굉장히 무겁습니다. 이것만으로도 많이 1kg 정도 될 것 같아요. 덕분에 오디오 패키징에서는 뭐 실제 이걸 던지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은 재질이 적용되었습니다. 이건데 사실 최근에 나오는 X2O SEO 20에서도 동일한 재질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. 즉 2세대 SEO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볼 수 없지만 3세대부터는 보다 안전하게 패키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얼마나 이쁜 눈을 가졌을까요? 볼까요? 아이고 참 얼마나 좋은 소리를 들려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공통적으로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커스 시리즈 전까지는 이 트위터와 우퍼 부분이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. 구분하실 때 보면 여기가 떼어 있는 놈이 좀 비싸다는 얘기죠. 후면부도 살펴보겠습니다. 후면부의 경우는요, 동그란 원형 덕트가 있게 되고요. 하단부에는 뭐 각종 입출력 단자들이 존재합니다. 원형 덕트는 어떻게 보면 원형 포트는요, 우리 이거 아래 시리즈인 XD에서는요, 이렇게 네모나게 포트가 되어 있는데, 요 시리즈는 이제 구형 방식이기도 하고, 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오디오 하이파이 스피커에서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. 얼마나 좋은 소리를 들려주게 될까요? 다음 포스팅에서는요, 직접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.